제가 사실은 오늘 PPT 쓰려고 했는데 PPT 안 쓰고 그냥 화이트보드 써가지고 짧게 하고 궁금하시는 것도 많을 테니까 질문 받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행사 꽤 진행되는데 뭐 브레이크 타임 없어도 됩니까? 화장실도 안 가시고 뭐. 저는 사실 오늘 오는 거 있어요. 그 기후가 갑자기 좀 비가 오고 막 날씨가 좀 꼬여가지고 그 비행기가 1시간 10분 이상 늦게 출발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착해도 여기 행사 시간 맞춰서 못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른 항공권은 한 좌석이 남아있다 그래서 관심이 하고 왔습니다. 올 때부터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얘기 하셨어요. 오늘은 민주당 당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많이 오신다 그 염두에 둬달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많이 오셨고 제가 다른 지역 을지로위원회 출범식 다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노조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그 출범식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만큼 좀 더 많은 역할이 기대되고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 여러 차례 와서 강연도 하고 해서 그리고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갑자기 내용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을지로위원회라는 걸 당에 만들어 놓고 당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을지로위원회에 다 떠넘기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 얘기나 좀 해보려고요. 우리 당 이름이 뭐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중에 이제 핵심이 사실 민주라는 말이잖아요. 이 민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주인이. 아, 너무 훌륭하신데. 웃돌이 좀 벗어도 되죠. 네. 한준호 의원하고 같이 다니는 행사를 또 해요. 협력 의원단 행사라고 둘이 같이 다니는데 뽑아요. 한준호 의원님 좋아하시잖아요. 한준호 의원님이 이제 강연하기 전에 덥다고 웃돌 딱 벗으면 환호성이 왔다고요. 얼굴 받는 거야.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주주의가 사실상 정치 체제로서 최초로 자리 잡은 곳이 어디죠? 아테네. 아, 그렇죠. 그리스예요. 고대 그리스. 물론 고대 그리스에도 여러 도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왕정을 하는 나라도 있었고 그다음에 귀족들이 여럿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과두정인 나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300? 네. 거기 보면 나라 주인 그 어떤 나라가 주인공이에요? 로마. 아니, 아 300은 스파르타. 스파르타. 예, 맞습니다. 거기 왕이 나오죠? 그 주인공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의 아테네는 민주적이었지만 그 당시 스파르타는 왕정이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또 아테네도 민주정만 쭉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테네 자체에도 왕도 있었고 과두정도 있었어요. 하여튼 아테네가 최초로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을 정치 시스템으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한 민주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 민주주의가 어떤 건지 이미지가 아주 잘 그려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테네도 왕정도 있고 과두정, 그러니까 3~4개 유력 가문이 협력해서 다스리는 체제도 있었고 민주정도 있었어요. 왕정을 그러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왕정은 죄송합니다. 저도 좀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영어 접두사 중에 하나를 뜻하는 영어 접두사가 뭐예요? 하나. 원? 원은 하나죠. 하나긴 하나인데 보통 쓰는 그 우리가 그 예전에 중학생 때 아니면 뭐 초등학교 때 라디오 들을 때 모노냐 스테레오냐 그러잖아요. 모노냐 스테레오냐. 요즘 분들은 모노라는 개념도 몰라요. 다 스테레오가 기본이니까. 모노가 뭐죠? 하나. 하나예요. 스테레오는 음향 입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노라는 게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독점을 뭐라고 그러죠? 모나폴리라고 불러요. 네, 모나폴리라고. 그래서 왕정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모나키라고 불렀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배자가 모노, 하나인 아키, 구조, 아키텍처, 지배체제 이렇게 불렀어요. 이해하기 쉽죠? 지금 너희 나라는 어떤 나라야? 모나키야. 한 명이 다 결정하는 시스템이야. 쉽죠?
자, 그러면 과두점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두점은 무대 그리스 사람들 뭐라고 불렀을까요? 삼사를 뜻하는 적두사는 또 뭐예요? 삼사를 뜻하는? 우리가 설탕 몸에 해롭다고 뭐 먹여요, 아이들한테? 흑설탕. 예. 그럼 우리 삼사를 뜻하는 적두사는 흑일까요? 올리고다. 예, 그래서 올리고라는 말이 3이나 4를 뜻하는 접두사예요. 왜냐면 당 분자가 3개에서 4개가 붙은 걸 올리고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올리가키라고 붙었어요. 쉽죠? 너희 나라는 어떤 상태야? 올리가키야. 3명이나 4명이 얘기해서 결정해. 그런 시스템이야. 체계야. 올리가키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올리아키. 응? 올리아키? 데모크라시. 이건 과두정이고 올리가키. 민주주의는 뭐라고 하세요? 민주주의 영어로 뭐죠? 데모크러시. 자, 데모크러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러면 아까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됐다고 했을까요? 민주주의 데모크러시라는 영어의 말의 어원은 어느 나라 말이었을까요? 그게 고대 그리스 말이에요. 대부분 정치 용어는 정치학 용어는 로마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민주주의 관련된 정치학 용어는 거의 그리스에서 나와요. 예.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가 대세의 정치체제가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정치학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로마 시대의 시스템을 분석하면 정치학이 발달했고 민주주의 관련된 건 그런데 로마에서 발달이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주로 그리스 어원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데모크라시가 영어인데 이 데모크라시의 그리스 어원은 뭘까요? 네, 데모크라티아. 자, 데모라는 게 뭐냐면 데모스에서 나온 말인데 데모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데모 집회, 집단, 단체. 예,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는 것도 이게 데몬스테이션인데 그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데모가 집단, 사람 집단이라는 뜻인데 퇴근할 무렵에 지하철역에 갔어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보고 고대 그리스 사람이 타임머신 타고 왔으면 사람이 엄청 많은 지하철역에 있는 사람들 보고 와, 데모스다 그랬을까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촛불 들고 엄청나게 많이 앉아있어요. 그걸 보고는 고대 그리스 사람이 데모스다 그랬을까요? 네. 네? 아니요. 광화문에 촛불 들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데모스라고 하고 지하철역에 모여있는 다수의 사람들 가서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데모스라고 하지 않아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데모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데모스라고 상호 이해가 되고 있고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데모스라고 해요. 네, 데모스. 그러니까 그냥 퇴근할 무렵에 많은 사람이 그냥 군중인 거고, 그죠? 사람들이 뭔가 모여서 서로 의사연락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뭔가 하려고 하고 있고, 뭘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데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모스의 크라티아인데, 크라티아는 뭘까요? 네? 팀, 지배, 이런 뜻이에요. 자, 만약에 민주주의가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졌으면 지배자가 하나, 지배자가 셋, 넷, 그럼 지배자가 군집인 체제, 그래서 대막기라고 해야 되잖아. 대막기. 여러분들 횟집 가면 나오는 대막기. 대막기라고 해야 되는데 대막기라고 안 하고 데모스의 크라티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데모스의 지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원하는 거예요. 이거 바꿔! 그러면 그 지배가 관철되는 거예요. 그 뜻이 관철되는 거예요. 야, 이거 바꿔. 이건 엉망이야. 이거는 불공정해. 바꿔. 그러면 그 뜻이 관철되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이건 지배자가 하나인 지배체제를 그냥 형상화한 거예요. 이건 지배자가 세 네 명인 지배체제를 형상화한 거예요.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야, 이거 이따위 세상을 바꿔버려 라고 하면 그
그 지배가 관철되는 그 상황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 인식했는지가 딱 느낌 오시죠? 그래서 어떤 지배 체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다수의 사람들이 원한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게 관철이 돼서 세상이 바뀐다. 그것의 끊임없는 연속된 과정. 그거를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으로, 정치 체제로 인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건 그냥 정적인 시스템으로. 그죠? 그래서 뭐 다수결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핵심은 바로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그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데모스가 뭐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라고요? 아니, 이미 각성되어 있고, 뭔가 변화를 원하고,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데모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데모스가 없으면 크라티아가 있을 수 없고, 그럼 데모크라티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개념 자체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연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당연한 얘기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써먹고 하는 거죠. 근데 당연한 얘기가 항상 관철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요. 그렇죠? 예. 이 데모크라티아가 그런 말이다 라는 말씀이죠. 민주주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분도 있지만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예.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도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민주주의는 어차피 빈자를 위한 정치체제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빈자, 가난한 사람. 왜 민주주의는 가난한 사람들 위한 정치체제 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그때 많았어요. 어느 나라나 가난한 사람도 많죠. 네. 그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위한 정치체제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를 혐오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야, 이 민주주의란 정치체제 정말 웃긴 정치체제다. 이걸 좀 해봤고 시간이 좀 흐르니까 여자가 남자하고 똑같은 대우를 원하더라. 그리고 이방인, 도시국가니까 그 도시 외에 있는 사람이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원하더라. 이주민, 동등한 대우를 원하더라. 제자가 교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논평하더라. 심지어 길을 가다가 염소를 만났는데 이 염소가 자기가 사람들로 길을 안 비켜주더라 이런 씨. 이따위 정치체제가 어딨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혐오스럽고 공포스럽죠. 특히 왜? 민중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걔네들이 다스린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가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철인. 철인, 철인. 예. 거기에서 얘기한 철인이, 뭐, 철인 아톰 할 때 철인이니까, 철인 20% 할 때, 아니면 철인 삼정경제 할 때, 철학자였던 거예요, 철학자. 모든 걸 다 아는 철학자가 밥도 먹여주고 똥도 닦아줘야지 민중이 행복하지. 무슨 민중이 다스려. 걔네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결국은 민주주의가 대세의 정치체제가 됐어요. 그죠? 대세의 정치체제가 됐고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죠. 그리고 나름대로 타당성도 있어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이제 민주당 또는 우리나라가 헌법에 따른 어떤 나라예요?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국민을 주인으로 하고 국민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관철이 돼야 돼요. 그게 월 민주라는 말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는 않지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는 헌법에도 그렇고 다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걸 표방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국민들이 원하거나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것이
좀 관철돼야 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인 거고 그게 정상인 겁니다. 사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그래서 사실 을지로위원회가 하는 그 국민들 힘들고 어려운 또 국민들을 지키고 또 그분들의 의사가 조금이라도 정치의 영역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은 사실상 을지로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어야 돼요. 우리 민주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고요. 애초에 그 전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냥 저 모든 정치 세력들이 모든 사회 시스템이 그걸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을지로위원회 출범식이지만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해야 될 당연한 일들 아까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주의 최고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그 얘기를 또 하신 이유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통해서 뭔가 민주당도 바꾸고 또 다른 정당도 영향을 미치고 전체 정치 시스템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되게 좋았던 것 그리고 잠깐 저도 언급했던 것이 여기 굉장히 많은 뭐 소상공인분들 노동자분들 다 오셨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좋고 여기 오신 분들하고만 어깨하고 어깨를 잘 벌고 나가고 손을 잘 잡고 나가면 굉장히 저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뉴딜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있었죠. 2차 대전 전에, 그러니까 1919년부터 20년대 사이에 대공황이 오잖아요. 대공황이 왔다는 것은 사실 시장이 실패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공황 이전에 한 60년 가깝게 미국의 거의 정치계를 석권하고 있었던 건 공화당이었어요. 미국 공화당. 민주당은 거의 이름을 내밀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 실패로 대공황이 왔는데 공화당의 어떤 기본적인 경제 철학이 뭡니까? 시장 불개입이거든요. 시장이 실패했는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뾰족한 해법을 공화당이 내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공화당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공화당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라는 마음으로 선택을 했던 그리고 그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루즈벨트예요. 그리고 루즈벨트가 당선되자마자 첫 연설을 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뉴딜입니다. 내가 뉴딜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뉴딜을. 새로운 딜. 새로운 딜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새로운 계약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 가지 해석되는데 광범위하게 보면 새로운 사회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일 광범위하게 그 단어를 해석하면 제일 좋게 해석하는 사람은 뭔가 새로운 조치를 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3R이라고 뉴딜의 핵심을 3R이라고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 연설에서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릴리프 구제예요. 구제. 당장 사람들이 실업하고 막 거리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제를 해야 되고 두 번째 R은 뭐냐면 리커버리,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공황으로 완전히 경제가 망가졌으니까 적어도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세 번째가 리폼입니다. 완전히 혁신하겠다는 거예요. 리폼. 리폼을 사회를 완전히 리폼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당장 막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잘리고 가난하니까 뭐 먹을 거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릴리프 구제하고 그 다음에 공황 전으로 회복은 시키니까 당연히 회복시키는 건데 세 번째 완전히 사회 구조를 다시 짜버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리폼을 해버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루즈벨트가 했던 게 노조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노조를 할 권리, 그 다음에 노조가 사업자와 협상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독점 대기업들을 규제하는 강력한 법들을 만들어요. 리폼의 내용으로.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 약탈적 금융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고 만듭니다. 예. 사실 앞에 이제 그 릴리프나 리커버리의 효과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려요. 뭐 댐 만들고 막 공사 일으켜가지고 리커버리 시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야
얼마 후에 있었던 2차 대전 때문에 갑자기 수요가 팽창하면서 회복이 된 것에 불과해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릴리프 리커버리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그러나 리폼만큼은 어느 누구나 그 성과를 인정합니다. 실제로 저 당시에 그 리폼적 조치로 미국이 굉장히 많이 변하죠. 여러분들 대압축의 시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빈 깡통을 위에서 밟으면 깡통 위하고 아래가 딱 붙잖아요. 뉴딜 이후에 한 5, 60년간 대압축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깡통을 위아래를 그냥 빈 깡통을 밟아놓은 것처럼 된 거예요. 미국 사회가. 무슨 얘기냐면 상층과 하층의 구분이 거의 없어요. 딱 붙어버려요. 소득세 최고 구간에 93%를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우와. 예. 그래서 많은 자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거든요. 이때가 미국의 최전성기예요.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어떤 수단을 써더라도 미국에 이민만 가면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예. 근데 그런 개혁 조치가 그냥 가능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굉장히 조그만 지역 정당이었단 말이에요. 우연히 선택을 받은 거고. 근데 저런 개혁 조치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끌고 나갔을까? 바로 뉴딜 연합이라는 정치 연합을 만듭니다. 민주당에서. 일단 포 같은 맨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포 같은 맨. 잊혀진 사람들. 미국 공화당 당시 또는 그 무렵에 잊혀진 사람들이 누구누구였을까요? 미국에서. 우리 갑자기 생각난 기억이 안 나는데. 6천 몇 번 버스 그 연설했었던 노회찬. 아니 왜 너무 뻔한 건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날까? 예. 그거 있잖아. 마이클 잭슨 뭐 이런 것처럼. 자, 그분이 이제 버스 타면은 우리 사회에 잘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그 버스를 가득 채운 또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잖아요. 뽀 같은 맨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노동자들, 흑인, 여성,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뽀 같은 맨들과 연대를 만들고 연합을 만들고. 그래서 뉴딜 연합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본가 계층에서도 일부 끌어들이죠. 신흥하는 중공업 자본가들. 끌어들여서 아주 희한한 연합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흑인, 노동자, 여성. 네? 그 다음에 일부 자본가들 막 해서 뭉쳐가지고 연합을 공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무렵에 아까 말씀드렸던 뉴딜 이후에 이 무렵에 민주당은 선거에서 거의 지지 않습니다. 거의 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강력한 개혁정책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리폼이라는 게 완수가 되고 저 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최전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도 험지다. 험지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전략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렵잖아요. 민주당. 그런데 그럼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쓸 수 있는 전략과 전술 또 필요하고 너무나 정당한 전략과 전술 뭘까요? 국민의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포 같은 맨들이 있어요. 국민의힘에게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오히려 무시하고 억누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대변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민주당이 연합한다면 어떨까? 특히 부산에 민주당이 연합을 하면 어떨까? 오늘 오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소상공인분들, 노동자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과 우리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다 연합을 해서 어깨를 건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린다.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의 연합과 연대가 만들어진다. 저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성과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가끔 가다 보면 물론 이거 폄하하는 거 아닌데 꼭 그렇게 꼭 그런 내용도 필요해요. 지역의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지 어떤 뭐 예산 어떤 이것도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꼭 우리 당이 그런 것만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 우리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들 통해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고 연합을 만드는 이런 게 좀 또 근데 이런 흐름이 뭐 시대를 역행한다거나 굉장히 왜곡되거나 잘못된 혹시 유튜브 중계하시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 요즘 죄송한데 말을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새로운 흐름하고도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바마가 퇴임할 때 연설한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바마가. 오바마는 인간적으로 안 좋아하셔도 돼요. 저는 네. 진짜 싫어해. 싫어하세요? 네, 연설한 내용은 굉장히 괜찮아요. 오바마가 퇴임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 가서 연설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대통령일 때 못해서 아쉬운 점들 몇 가지가 있다라고 쭉 얘기하면서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정권을 잡을 그럴 그래도 민주당은 계속 해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쉬운 점들 몇 가지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재생에너지 비율을 충분히 늘리지 못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충분히 늘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산업이 계속해서 재편이 되는데 이 산업 재편을 뒷받침할 만한 교육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다. 노조를 좀 더 강화했어야 되는데 노조를 충분히 강화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바이든이 등장하고 나서 이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자,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처음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자기가 6조 달러를 쓰겠다고 임기는 6조 달러 6조 달러 우리나라 돈 얼마예요? 7,900조? 7,800조, 7,900조 정도 쓰겠다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 돈을 써서 뭘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자 전문대 2년을 무상으로 하겠다. 왜 전문대 2년을 무상으로 해요? 물론 바이든이 밝혔던 게 다 되고 있진 않아요. 거기도 공화당이 반대하고 막 하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이 무상을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문대 2년을 무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산업이 재편된다는 거는 뭐예요? 자본이 A산업에서 B산업으로 가고 노동도 A산업에서 B산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던 노동자분들이 전기자동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 그러면 돼요? 너 가? 그러면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교육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대 2년을 무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육받고 가.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얘기하는데 무상 돌봄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겠다. 왜 그래요? 자, 여러분, 북부 유럽에서 아이가 탁 태어나면 국가가 책임져 주잖아요. 예? 뭐 돌봄부터. 교육도 어떤 학교 보내든 상관없어. 딱 보내면 최저 학력을 다 맞춰줘요. 교실에 어떤 나라는 교사가 2명씩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든 졸업하기 전에 나머지 공부, 특별 교육을 학교 선생님으로 받는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예. 그냥 무슨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학생, 뭐 골머리에서 그것 때문에 이사가고 이럴 필요도 없고 그냥 애 낳으면 그냥 자 국가 책임져줘요. 북구유럽이. 자 북구유럽이 왜 그럴까요? 북구유럽은? 여성을 엄청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경제가 인구 절벽을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노동력이 부족하잖아. 그럼 그 부족한 노동력을 충족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대규모 이민을 받든 여성을 노동시장에 투입하든 어떤 걸 선택한 거예요? 여성이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게 낫잖아. 아니 꼭 나은 건 아니지만 그 방법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성이 노동시장에 투입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있어요.
아니 누가나 이런 다 국가가 책임져주면 되잖아. 그래 바이든이 갑자기 보육을 2년 동안 무상한 기간 늘리겠다고 했어. 왜? 자 지금 미국이 시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에너지예요. 세계가 크게 보면 두 차례 인플레이션 파동을 맞고 있는데 1970년대에 석유파동 때하고 지금인데 석유파동 때도 에너지, 지금도 에너지가 주거든요. 에너지에 따른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에너지를 태양과 바람과 물에 의해서 충족할 수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리고 중동 국가의 변덕에 미국 같은 강대국이 시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바람과 물과 태양은 미국에도 많잖아요. 인플레이션도 해결할 수 있고 해외 영향력으로도 더 독립할 수 있고 더 강대국이 지금 있고. 자, 근데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인건비예요. 노동력 수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 2년 더 무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무상 돌봄, 무상 교육하면 저쪽 당은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세요. 빨갱이라고 그러잖아. 포퓰리즘이라고. 포퓰리즘이라고. 경제의 기본적인 논리도 모르고 더 저쪽이 훨씬 더 이념적이에요. 그냥 무상, 어, 그럼 빨갱이. 자판기에 동전 넣고 음료수 넣어. 그럼 바이든은 그 개념에 따르면 빨갱이 대마왕이잖아요. 그렇죠? 다 저렇게 지금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경제지들 같은 경우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레이트한 정책 리버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책이 다 대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상시 시장을 얘기하던 나라에서 쓰지도 않을 수도 있거나 쓰기가 주저되거나 잘 안 쓰려고 했던 정책들을 마구마구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다양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을지로위원회가 을을 지킨다는 게 단지 을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을지로위원회가 연구하고 목소리를 더 높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다는 건 아시죠? 네.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워낙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시장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낮고 자주 망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공공 일자리는 어떤 것 같아요? 공공 일자리는 OECD 평균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공공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 좀 흡수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예요. 특히 돌봄 노동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더 많이 확충을 하면 또 그것을 통해서 자영업자분들이나 실업자분들 좀 흡수하면 어떨까 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공공 일자리 하는 게 포주기 아니야? 막 세금 낭비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스웨덴이란 나라가 있어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아시죠? 이 스웨덴이란 나라는 1970년대부터 민간 일자리가 거의 늘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공공 일자리만 늘리고 있어요. 근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어차피 경제는 도는 거 아니에요? 경제는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공공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돈을 공중에 뿌려버린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공공일자리 채용해서 월급을 드린 그분이 그 월급을 가지고 집에 가서 찬장을 열어서 냄비를 꺼낸 다음에 그 돈을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서 끓여 드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치킨 사. 뭘 사드시거나 뭘 사서 쓰시거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돈은 경제는 도는 게 경제고요. 이 도는 게 늦어지면 불황이고 끊기면 공황이에요.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하나로 엿장수 두 명이 엿 다 먹은 얘기 혹시 아세요?
그 주부가고 주부가고. 그 여자 중에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쳤는데 상대방 엿을 보니까 갑자기 엿을 먹고 싶은 거였는데 자기가 자기 엿 먹으면 망할 것 같으니까 주말 디저트에 500원이 있는 거예요. 그쪽 주고 엿 먹고 이분이 저한테 500원 주고 엿 먹고 왔다 갔다 했더니 엿이 다 없어졌어요. 둘 행복하고 다 거래 이루어진 거죠? 이게 경제예요. 네. 500원짜리가 빨리 돌면 500원짜리 하나의 문자 빌딩도 지을 수 있고요. 500원짜리 하나가 빨리 돌면은 중동에서 석유를 캐서 정유해서 여러분들 자동차에 넣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순환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순환 방법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금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다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책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고민들, 새로운 비전들을 제시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까 미국의 얘기처럼,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고민하고 과감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 민주당이 훨씬 더 그런 방향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시도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을지로위원회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 세 가지인데요. 종합해보면, 을지로위원회 역할 중요하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당 이름이 민주당이다.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또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서 한다면 그건 더 선도적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된다는 의미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 자체가 아마 부산 지역에서의 민주당의 힘을 더 세게 만들고 또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면서 뉴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튀거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걸 수도 있다. 굉장히 다른 나라들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과 다른 방향으로 많이 고민하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을지로위원회 여러 시도가 또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하여튼 을지로위원회가 할 일이 되게 많고요. 기존의 어떤 한계를 좀 극복하면서 조직이든 정책이든 민원 해결이든 이런 것들을 잘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연설하실 그 내용 아주 감명 있게 잘 읽었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저렇게 이런 걸 시행한다 보수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네, 그럼 나는 그걸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야 저게 관통이 되죠. 저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밥 먹으러 간다. 근데 아 누구는 뭐 해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간다 라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언론개혁이 그만큼 중요하다. 네, 네. 언론개혁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방송법 개정안도 직회부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거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우리 당의 요구나 뭐 동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말 나오는 거 보면 뭐 거부권 행사한다 할 수 있다. 거부권 행사할 수는 있겠죠. 예, 예. 그런 말이 슬슬 나오던데. 예. 하여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좀 더 드리면 그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자기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인권 변호사 해봤더니 별로 바꾸지 못했다. 야당 정치인 해봤더니 별로 바꾸지 못했다. 여당 정치인 봤더니 별로 바꾸지 못했다. 대통령이 봤더니 별로 바꾸지 못했다. 이제 시민으로 돌아와서 봤더니 사회의 변화라는 건 시민의 이 합의한 그 틀과 범위를 넘어서기 어렵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시민이 됐으니 시민들과 얘기해서 시민들 간의 그 합의 그거를 좀 바꾸는 작업을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속 그 책도 쓰시고 토론 온라인 토론판도 만드시고 했었던 거군요. 저는 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을 개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저희 당원들이나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시민들의 생각을 좀 바꾸도록 노력하거나 작업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이 김동춘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 시민사회가 그 밀도가 굉장히 낮대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다른 서구의 다른 나라들보다 공적 영역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무슨 노조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한 시민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 더 세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데 관여하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그걸 믿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공적 영역에서 토론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없이 그냥 가짜 뉴스가 딱 떨어지면 그냥 물에 익어버리지 그냥 쫙 퍼져버리는 그런 구조라서 그렇게 더 취약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만드시는 노력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좀 한 번 더. 예, 아까 저 저기 지금 법이라는 게 시대를 반영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저기 윤석열이가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거 뭐 이 못하니까 물러나라 이런 법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요. 그 법을 좀 개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70년 전 법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 알고 있는데 21세기 맞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개혁을 하려면 먼저 국진당을 어쩌든지 놔두고 일단 노동자들도 정치에 뛰어들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그 4년 후에 다시 또 선거에서 떨어지면 다시 뭐 원래 일에 복귀할 수 있는 뭐 그런 유예 기간이라든지 이런 뭐 흔히 말하는 정무직이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든지 해서 그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걸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분들이 나서야 국가가 변하지 지금 의원들만은 뭐 내가 봐서는 안 바뀝니다. 이전에 워낙 수구 세력들이 힘이 너무 세서 기득권하고 짜고 이래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데도 못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갖고는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꼴들이 일어서서 같이 국회의원과 국회로 가서 대변을 해야 뭔가가 될 거라 하거든요. 그런 점을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다. 법을 제발 좀 법이 시대를 좀 따라 주십시오. 법이 아직까지 옛날 법을 지금 적용하면 어쩌다는 얘기예요. 지금 뒤로 뛰어가고 있는데 법을 자꾸 뒤에서 따라오니까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도 특히 그런 것 같지만 유럽 같은 경우도 의회의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 갈등이 심해지니까 의회 내에서도 갈등이 심해지고 이러면서 뭔가 생산적 대화와 그것을 통한 법률 제정이나 개정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코로나 위기나 이런 것 터졌을 때 이 방법을 잘 못 쓰잖아요. 그냥 금리를 낮추고 높이고 해서 통화량을 조정하지. 왜냐하면 이거는 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막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의회가 뭔가 이게 탁 생산성 이렇게 말씀하신 시대에 맞게 국민들 필요에 맞게 딱딱딱 바로 뭔가를 좀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안 되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장치들이 더 마련되어야 됩니다. 뭐 정당 간에 좀 생산적인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화되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 저는 그래서 국민들을 더 무서워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계속 발의하고 있는 거고 또 국민들 일정 수가 요구하시면 그것을 법안처럼 발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 같은 것도 제가 법안 발의해놨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국민들 좀 눈치를 보면서 정치인들이 일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장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맨날 그 싸움만 하는 뭐 필요한 싸움도 있어요. 모든 싸움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